바인딩 이 녀석들 끊임없이 피규어를 뽑아내고 있네요. 일반 피규어 브랜드 프링도 만만치 않게 바니거를 뽑아내고 있긴 하지만요. 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네이티브 협력사 바인딩에서 발매한 아나야마 메이 1:4 스케일 성인 피규어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원본 일러를 보고 있으면 캐릭터가 위를 보고 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무슨 자세인지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1:4 스케일답게 거대하긴 합니다만 앉아있는 포즈로 인해서 높이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윈테일로 인한 공간 파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토니 씨의 일러를 어떻게 입체화를 시켰는지 가볍게 살펴볼까요? 우선 한 말씀 올리자면 앉아있는 포즈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하던 자세는 아니지만 이유 없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는지 모른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트윈테일이 공간을 파괴해버리는 효과를 주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원본 일러를 무시해버리고 피규어를 제작할 수도 없으니까요. 자잘한 도색 미스 는 있지만 개인적인 기준으로 문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 얼굴 조형은 원본 일러를 충실하게 재현을 한 것은 사실인데 개인의 시각세포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는 점은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굴 조형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팔 파츠가 들어있더라고요. 성인 피규어 본연의 역할에 맞는 연출을 위해 필요한 파츠죠. 이유는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주요 부위를 개인적으로 만족하게 구현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얘네들은 피규어마다 주요 부위의 디테일이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거려요. 그나마 이 피규어는 상당히 디테일하다는 거죠. 참고하십시오. 얼굴 조형은 원본 일러를 충실하게 재현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해요. 이 이상 바라는 것은 만들어야죠. 그런데 1:4 스케일 대비 머리가 왜 이렇게 큰 건가요? 대두라는 게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머리에 숱이 많은 건가? 영상에서 보는 거와 실물을 보면 차이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큽니다. 공간 파괴자 이펙트를 부여해주는 트윈테일 파츠는 별도로 장착하는 구조입니다. 장착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원형 타입 구조인데 장착 후 트윈테일 위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동성에는 제한이 있어요. 만약 장착을 안 한다면 이런 모습이겠죠. 나름 괜찮네요. 저는 공간의 문제로 트윈테일을 제거해 놓았어요. 큰 장식장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머리카락의 디테일과 도색의 마감 상태는 항상 보여줬던 퀄리티입니다. 빤스로 오인하게 만든 파츠, 브라끈입니다. 양쪽에 자석이 달려있는데 등 뒤에 이런 식으로 부착하는 구조입니다. 이 피규어는 태어날 때부터 노빤스 상태인 점을 확인 못해서 이 파츠의 정체가 뭐지 생각했죠. 빤스예요. 피규어 기준 왼쪽 다리에 부착해주며 난 지금 빤스를 벗고 있어 연출을 보여주고 있죠. 가슴 부분은 별도의 브라를 장착을 하여도 가려지지 않으며 원본 일러의 연출을 위해 가슴 위에 걸쳐있는 모습으로 연출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릴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볍게 부착되는 구조라서 팔 부착은 간편하고 좋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내는 또 다른 파츠,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아쉽게도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있어요. 하지만 이런 파츠가 포함되어 있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상을 해서 파악을 한 분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는 극혐입니다. 마감에 따라 아니면 구조적인 형태에 따라 캐스트 오프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나마 이 피규어는 캐스트 오프가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극악의 난이도인 칸바야마 미츠키가 생각나는군요. 얘는 캐스트 오프하고 영원히 입히지 않기로 결정한 피규어죠. 다시 입히기가 두려운 설계 미스인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조를 보게 되니 왜 추가적인 양손팔이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캐스트 오프하고 별도로 들어있는 양손 파츠를 부착 후 연출을 해주시면 되는 형태죠. 그리고 피규어를 지지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들어갈 시간이군요. 개인적으로 충동 구매 요소가 있었고 토니 씨의 일러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피규어의 포즈였죠. 1:4 스케일 피규어를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공간의 문제는 생각해주시고 진행해주세요.
이제는 장식할 공간도 없네요. 장식장의 끝판왕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토니 씨의 일러의 팬이라면 구매 목록에 담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 캐릭터가 개인 취향에 맞는다면 구매 목록에 담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 포즈가 개인 취향에 맞는다면 구매 목록에 담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 그럼 오늘의 피규어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언제나 시청 고마워요. 감사합니다.